아, 지찬이. 지찬이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. 착하잖아요.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제이기요. 이유는요? 잘생기고 몸매 좋고 야구 잘하고. 동생에게 소개시켜. 쌍둥이야죠. 네. 한편을 오빠가. 현준이? 이유는요? 여자한테 잘해줄 것 같아요. 선수는 절대 안 된다. 경제성. 경제성. 진짜 쉬운데, 아, 잘할 것 같은데, 잘할 것 같은데, 늙은 것 같아요, 얼굴. 김현준이요. 이거 볼게. 와, 뭐. 잘생겼잖아요. 만약에 아이 하나 시간 야구 선수 홍화가 언제 연락해? 오, 오, 드디어. 예스. 지금 누가 있어요? 이 선수는 절대 안 된다. 일단 저 이름 한번 쳐 이제? 제이크 제이크로. 엔송가. Thank you. 저도 이거 우승한 뭐 있어요? 김현준. 지찬이. 지찬이 형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남자 친구 야구 선수. 전 지찬이 형 같은 야구 선수면. 근데 이재현 같은 선수라? 전 상관없습니다. 뭐 코멘트 하겠습니다. 없어요. 네? 왜 안 돼? 아, 애들 안 돼요. 근데 진짜 안 되는 사람 하면 아, 이상민 안 돼요, 이상민. 일단 얼굴이 너무 시커멓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같이 있으면 힘든. 김현준. 한 명 모르겠네. 지찬이 형? 나 알통이다. 자, 그럼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는? 아, 이거 아닌데 진짜. 그러면 이 선수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혹시 있다면? 김영우. 영희. 영우 선수 왜 안 돼요?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. 원태인. 이유가? 네? 이유가 있어요. 야구 잘하잖아요. 그리고 엄청 열심히 해요. 선수는 절대 안 된다. 민호 형 결혼했잖아요. 아, 근데 아까 재현 선수가 자기 지금 지켜받았는데 아. 납득이 안 간다고 다른 선수한테 네. 물어봐달라 하더라고요. 재현이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. 동진 선수가 사위감으로 네, 사위감 동진이가 사람 볼 줄 아네. 모든 게 완벽하네. 동진아 밥 사줄게. 근데 동진 선수가 절대 안 되는 선수는 재현 선수고. 저요? 네. 정신 너무 나갔고. 저 재성이 형이 형이에요. 아, 재성이 형이 성격도 좋고 잘해줄 것 같아요. 제? 아, 제이기 형도 그렇고 지혁이 형. 너 소개시켜주고 싶은 정한이? 이분 있는데. 그러면 이 선수는 절대 안 된다. 이재현. 이유도? 전날 너무 많이 쳐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. 재현 선수 전날 많이 쳐요? 얘가 제일 많이 칠 거예요. 공이 하신 거. 전 영웅이 형. 여자 많을 것 같잖아. 부자. 혹시 만약에 하이가 남자친구하고 하이는 야구선수 안 만날 거야. 퀄리티가 높아. 결혼 안 하기로 했어 하이는.
제이기? 제이기가 그래도 술도 잘 안 마시고 놀러 잘 안 가는데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안 되는 사람이요? 나 어떻게 얘기해 그래. 저는 이재익입니다. 아~ 이유는 여동생이 없으니까요. 표의 주인은 알 수 있어요. 내가 맞출 수 있어. 우승이는 제이기요. 이유는 딸이 남자친구고 여동생이 괜찮습니다. 여자친구 없네. 여동생이 제이기